화성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TX와 국제고등학교 같은 호재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역 상가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의 중심 상가입니다. 아파트와 마주한 건물들은 외벽에 점포들마다 4건 간판들이 가득합니다. 1층에서 10층까지 빈 곳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은행이나 유명 프랜차이즈들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골목으로 몇 걸음만 들어가 보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큰 길의 바로 뒷건물이지만 2층 이상은 거의 비었습니다. 1층에도 빈자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임대료를 30%까지 내렸지만 상가들마다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가가 부진을 면치 못한 반면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많았던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 연초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서브프라임 이전의 시세를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9천만 원대를 형성하던 아파트 전세가가 1억 6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GTX 계획과 국제고등학교 유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 수요까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뭐 GTX 관련 뭐 발표, 그다음에 용서 고속도로가 뚫렸고요. 그다음에 국제고 같은 게 확정이 되면서 전반적인 영향을 받고 아파트 가격이 약 1,000만 원 이하에서 하락했던 부분들이 다시 1,200만 원에서 한 1,300만 원대로. 한때 분양가 아래로 내려갔던 대형 주상복합도 최근에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한 주상복합의 경우 입주가 1년이나 남았지만 1,000만 원대 웃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DTI 규제로 당분간 거래가 소강상태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신도시가 될 동탄의 주택가격은 내년에 책정될 2지구 분양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